지금으로부터 10년 안에 동북아의 지도가 새롭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2030년까지 새롭게 탄생하게 될 나라는 어디인지, 또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등장할 국가들은 어느 곳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991년 12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의 한반도처럼 바로 옆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가 버티고 있어 국가안보상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조차 바로 인접한 국경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 탄생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1989년 독일 통일을 시작으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많은 민주주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탄생했고, 결과적으로 기존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에 동북아시아에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흩어지거나 국경이 나뉘어 있던 민족들이 다시 합쳐져서 큰 나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들이 새로 탄생하게 될까요?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통일몽골. 몽골은 현재 독립국가인 몽골공화국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속하고 있는 남몽골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몽골공화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내몽골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민족문화가 말살위기에 처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내몽골과 몽골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몽골 민족들이 앞장서서 내몽골 민족 문화 말살을 규탄하는 청원을 올려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서 관심이 집중됐고, 마크 폼페오 장관이 몽골에 급파되면서 내몽골 사태는 더욱 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은 남몽골과 북몽골이 통일되면 인구 2,700만여 명에 달하는 호주 정도 크기의 중견 국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00만여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중국 한족 출신이어서 몽골 통일 이후에는 몽골족이 소수가 되는데요. 만약 한족이 중국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 700만 명의 작은 단일 민족 국가가 될 것이고, 한족들이 통일 몽골 정부에 순응하며 몽골 민족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소수민족이 기득권이 된 다민족 국가가 새롭게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 홍콩 마카오. 홍콩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본토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 서유럽,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홍콩에 왕래가 가능하여 마치 별도의 국가처럼 국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슈아옹이 주도한 우산혁명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의 문제가 서방 민주 진영에서 화두가 되면서 향후 홍콩이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홍콩은 영국과 중국의 협약에 의해서 2047년까지 중국의 완전한 병합을 목표로 했지만 중공 측에서 조약을 어기고 더 일찍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에 병합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와 같은 영연방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홍콩의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꽃 문양의 국기이지만 영국의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는 과거의 홍콩 국기 혹은 홍콩을 상징하는 영국식 문장이 담겨진 화려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은 영국의 통치 기간 동안 아시아 최상위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으나 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공산 정권의 내정 간섭이 점차 심해지며 많은 홍콩 시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자신들 스스로 브리티시, 즉 영국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많고 영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선거 역시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를 통해 진행을 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방사회와 미국에서는 홍콩의 독립에 대한 지지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의회에서는
별도의 법안까지 만들어 홍콩의 독립과 정체성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30년에는 독립된 홍콩이 작고 아름다운 도시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이 독립국이 되면 800만여 명의 인구로 언어는 영어와 광동어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돼서 중국 본토 언어, 그러니까 북경어 문화권과는 완전하게 다른 홍콩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이 독립하면서 마카오 역시 함께 독립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마카오는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97년 홍콩 반환과 동시에 중국에게 넘어갔으나 홍콩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면 마카오 역시 홍콩과 한묶음으로 같이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은 지금도 한국으로부터 많은 상품을 수입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순위 중에 홍콩은 5위에 달합니다. 홍콩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고 마땅한 제조업 기능이 없어 식품, 가전제품 등 많은 상품을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의존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독립은 동아시아 민주진영의 강한 경제적 연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타이완. 대만은 2,300만 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결코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호주 대륙의 인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만 섬에는 반세기 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피난해온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대만 섬에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좋은 것들과 우수하면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모두 액기스로 대만에 남아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과거 자유중국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의 최고 우방국 중의 한 국가였으나 국제 외교의 변화로 단교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은 장개석 총통에 의해 한국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과 대항하는 연대를 한국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대만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연대가 있는 편입니다. 대만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대만 섬으로 대거 탈출하며 만들어진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대한민국과 유사하며 엄연한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군대가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대만은 점차 강력한 국가다운 모습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대만이 완전하게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로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여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은 현재 북경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홍콩과 같은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 통일대한민국.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통일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수준의 국가로 뛰어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원하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수많은 건물 자원과 넓은 농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1억 명에 달하는 인구로 인해서 내수시장만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과거 일본과 청나라 간 불법조약을 통해 넘어간 우리 영토인 간도지역과 한국전쟁 이후 중국에 넘어간 백두산의 절반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위 만주. 2030년이면 만주 지역이 별도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주는 여진족, 만주족, 한국인들에 의해 다스려져온 땅으로서 중국과의 인연이 적은 땅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동북 방향에 대해서 귀문이라 하며 다소 공포감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져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청나라, 몽골, 고구려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중국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우크라이나의 독립처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주 지역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만주 지역의 인구는 1억 1천만 명으로 일본이나 러시아 정도의 인구이고 향후 독립 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인구를 감안했을 때 8천만에서 1억 사이의 인구로 통일한국과 유사한 인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표준문자와 표준언어는 영어가 되거나 한국어와 한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동강 숭화강을 기점으로 남측 지역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숭화강 이남 지역, 요동강 이남 지역은 한국어와 한글이 공용문자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5년 중국 조선족들은 동북삼성 지역, 지금의 만주 지역의 분리독립을 대한민국 내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와 세간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후로 중국 공안에 의해 분리독립 세력은 체포구금됐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조선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 중공 차원에서 진행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만주 지역이 독립국가가 될 경우 조선족들은 해당 국가의 상류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양국의 우호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5위부터 2위까지 국제정세 분석가들이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향후 10년 안에 새롭게 탄생이 예상되는 독립국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변의 거대한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